이거 어떻게 가야 돼? 아이고, 조규찬 씨 건드리긴 너무 미안하고. 어쩔 수 없이 장기영을 고를 수밖에 없어. 이쪽, 이 친구는 랩? 랩을 선택할 거야, 아마. 랩을. 근데 그 노래를 되게 잘해요. 노래도? 잘해요. 하하. 이 친구 진짜 못된 친구네. 랩만 잘하려면 랩만 잘해야지. 못됐어요. 키도 크고 잘생기고 노래. 노래도 잘해? 못된 친구. 우리 뭐 부르지? 뭐 저럴 때? 안 할 수도 있죠. 안 할 수도 있지. 할 가능성이 많은데. 할 가능성이 많지. 왜냐면은 음색도 비슷할 것 같고. 노래하기 전에 단 거 먹으면 안 돼요. 목이 그 네, 저기 뭐야 점에 끈끈해져 갖고. 네. 아니, 물 마셔. 물을 먹어야 돼. 물. 야, 장기용? 아니면 홍인기용? 야, 조규찬 감독님 팀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. 네, 감독님 결정하셨나요? 네. 네. 사실 아까 잠깐 이 사람의 호흡을 봤어요. 예. 근데 보통 실력은 아니더라고요. 네. 기왕이면 우리 박종찬 씨가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. 김영석 감독님의 장기용 씨를 선택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모델 장기용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. 노래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일단 예상했고요. 일단은 예상하셨어요? 네, 일단은 저를 선택할 것 같았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안에서 이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 네. 고민하고 있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진정성의 승부를 걸 거고요. 혜영 씨를 생각하며 아마 이제 부르는 걸 하자.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그래서 노래 제목은 네. 괜찮다. 재밌는 대결 되겠다. 재밌겠다. 오케이. 매우 잘하니까 해요. 느낌 챙겨서 한번 불러볼게요. 좀 챙겨. 네. 나를 동생으로만 허중한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괜찮아요.